자, ST 5월 첫째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또 많으시죠? 네. 선배님도 계시는데, 이번 달 이렇게 조금만 더 다듬으셔가지고, 이제 이번 다음 달부터는 이제 다음 과정으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ST 5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반이에요. 아시죠?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셨을 거예요. 보면 이제, 담배치고사 메일로 보내셔서 이렇게 결과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그냥 나는 이분 드려야 될것 같아 그래서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ST는 일단은 아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반이기 때문에 뭐 수업 내용이 어렵거나 막 이런 거는 크게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어떤 느낌인지 알기 때문에 최대한 좀잘 와닿을 수 있게 설명을 할 것이고, 또 어려운 용어 이런 거안쓸 겁니다.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말도 어려운 말 쓴다고 해서 뭐 한국말 잘하고 뭐 우리가 국외음화를 알아야 국외음화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하다 보니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문법 용어로 그런 게 있을 뿐이지 전혀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반은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 반의 목표는 그냥 하는 거예요. 잘 하는 게 우리 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잘할 수 있도록. 요 반이 일단은 있기 전에는 요 반이 먼저 있었어요. SF. 네, 요 반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처음 하는 분들 도와드리고자 만든 반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수요가 더 생긴 거예요. 요 반도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반이 생긴 반이 ST 반입니다. 그리고 한번 좀 미리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SF는 뭐의 줄임말인가요? 우리 반은 다 보면 줄임말이죠. 혹시 아세요? SF 뭐의 줄임말인지? 모르세요? 오, 어떻게 아세요? 미리 좀 살펴보셨어요? 공부, 요 학원에 대해서 좀 미리 알아보셨나 봐요. 조금? 원래 조금 한 분들이 더 무섭는데, 많이 하신 것 같은데, Star of, 요게 원래는 처음 하는 반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요반 이름 자체가 제일 처음에 뭔가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Start도 처음이지만, Start of 하게 되면, 이제 뭔가 이렇게 딱 이제 출발선에 서서, 탕! 해서 탁! 튀어나가는 요런 느낌으로, 출발선에서 한발 떼는 요런 느낌으로 만든 반이 Start of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반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 반도 좀 버거워하는 분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ST가 생겼어요. ST는 뭐의 줄임말인가요? 뭐, 그쵸. 이거는 그냥 이겁니다.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Start off가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거라고. 근데, 그거보다 더 처음에 시작하는 뭔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아, 우리 반은 그냥 다른 거 없이 그냥 Start 하자. 요런 느낌으로 만든 반이 그냥 start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 반은 그냥 이렇게 되잖아. 이름 없는 강의 S.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 여기만, 이렇게 한번 넣어보자. 그래서 반이 생긴 게 이제 start. 그래서 ST 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은 크게 뭐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 근데 요 반도 있거든요. SO? SO는 뭐의 줄임말? 이건 모르세요? 여기까지는 아직 안 보셨구나. Start over. 요거의 줄임이 SO예요. 그래서 start over 하게 되면 뭔가 다시 시작해 보자는 얘기야. Let's start it over.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럴 때 쓰는 게 over입니다. 시작을 해서 다시 해보자. 근데 start over 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죠.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시작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이렇게 길 가다가 처음 이제 길을 이제 어딜 막 길을 떠났어. 이제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다시 가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면은 다시 출발하잖아요. 그게 start over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시작을 했어야지 start over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긴 반 요거였는데, 네, 그거보다 더 이제 뭔가 아주 처음에 뭐 이제 시작을 해보자. 시작만 해보자. 그래서 생긴 반이 start입니다. ST. 그래서 반 이름은 그렇게 돼요.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 학원의 컨셉 자체가 이름 없는 강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좀 놀려요. 강의 이름 없는 강의라고 그러니까 이름이 왜 없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근데 그 이름을 정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무슨 시험을 준비하는 반이다. 그러면 뭐뭐뭐 준비 뭐몇
몇점반뭐이런식으로갈수있잖아요근데우리는시험을준비하는반은아니거든요그래서이거를언제제가느꼈냐면저도예전에일하면서회사다니면서영어공부해야겠다는생각만있다가이제회사를그만두고영어공부를여기로하게오게됐었던그런경우예요근데친구들한테야너회사그만두고영어공부다니냐영어공부하냐그래서야너참대단하다는얘기반일단얘기반이렇게두가지뭐그런거였어요근데친구들이자꾸물어보는거예요너영어학원다닌다며그래서무슨영어학원이야토익회화문법막이렇게물어보는거예요근데생각해보니까어느것도적용되는게없어요우리가문법을가르치지도않고그렇다고회화만하는회화학원도아니거든요그렇다고뭐토익시험뭐이런거아니에요그래서그러니까아무것도해당되는게없어요그래서아나그냥영어학원다녀그랬더니에이그런게어딨냐그러는거예요여기있거든요근데하다보면그러니까이게살짝좀이상한곳이에요근데아마여러분들도좀느끼시게될겁니다야너영어학원새로다닌다며무슨학원이야영어학원인데이렇게되는거거든요그러니까말을할수있도록도와드리는학원이지우리가시험뭐대비이런게전혀아니란말이에요근데영어는특히나이렇게생각하신경우가많은것같아요예를들어자이런거한번봅시다너요번에학원다닌다며무슨학원다녀어나중국어학원다녀어그렇구나중국어는보통그런경우많죠중국어도꼬치꼬치캐묻나요아닌것같은데예를들어자뭐다른것도있을수있죠너무슨학원다녀어나저기루마니아어학원다녀그러면아그러고말아요근데영어는특히나이제무슨이제영어이교육시장자체가되게세분화시켜놨어요그래야지또돈을많이벌수있거든요그런성격이좀있어요그러니까우리는이름이없는강의에요이름이없고그래서말을할수있도록도와드리는그런과정입니다그래서 ST 는그야말로그래서첫걸음마때는요느낌이에요첫걸음마때는근데걸음마도좀힘들수있거든요아기들처음에보면그냥누워있어요아기처음에태어나면그냥막누워있어요이렇게누워있다가그다음에제일처음뭐하는지아세요뒤집기를합니다뒤집기뒤집기합니다근데그게목에힘도생기고이래야지이렇게해서이렇게뒤집는거예요뒤집기하고난다음에이제기어다니고돌고이러다걷고이런식으로가는거거든요그러니까 ST 는지금뒤집기를시도해보는그런단계예요그러니까부담은정말안가지셔도돼요그래서이거마치고이제걸음마하게되면이제뭐 SO 올라가고 SO 올라가서만이제제대로걷게되면뛰다보면이제 M 올라가고뭐그러다보면장거리뛰면서마라톤가면서 STO 가고이런식의반입니다근데아무노력없이애가뒤집을수있을까요그렇진않죠잘먹고잘자고계속움직여주고이런과정을통해서뒤집기도할수있게되는거예요되게간단한동작이지만뒤집기되게간단하잖아요우리쉴때그냥하는거잖아요이리누웠다저리누웠다근데애기들한테처음에힘들잖아요그런겁니다지나고나면아무것도아닌일인데처음에할때면힘든그런거거든요어쨌거나그래서 ST 는되게기본적인걸다루는반이고이거영어공부를처음하시거나아니면되게오랜만에하시는분들이몸에익히도록할수있는반이요반이에요그러니까뭐만하시면될까요시간을투자하셔서합시다하는거열심히하시면돼요그냥그두가지만잘하시면돼요시간을투자하셔서제가이런거합시다할때자기가낼수있는시간안에서잘그거를해나가시면되는겁니다그두가지예요근데이두가지가되게힘든일이죠사실은그래서여러가지방법을통해서이학원에찾아오게됩니다여러가지방법이있어요뭐여러경로를통해서어떻게오시게됐어요네아는분지금학원다니고계세요예전에이게아름아름입소문으로간학원이라서이게좀강합니다우선저기한의원같죠거의용한한의원있다침잘놓는다다라한번가봐라다녀와서괜찮으면소개해주고뭐라고소개해주셨어요많이늘었다고네얼마정도다니셨대요유학가셨다고요1년다니시고오케이알겠습니다지인소개로오셨구나어떻게오시게되셨어요같은경로예요삼촌삼촌이그러면소개시켜줬으면믿고오신거예요그래서오케이삼촌이설마이상한데소개시켜주진않았을거아니에요그러니까너우리조카녀석너어디가서그냥죽어봐라어이상한데가서어디한번죽도록이상한거해봐라영어하나도안늘고힘만들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그래서 가시는군요. 열심히 하시면 되겠다.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다 소개되시는군요. 네. 아, 자매세요? 오, 그렇구나. 아니, 성이 같으셔가지고.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살짝 위험한데? 이게 형제가 같이 다니잖아요. 그럼 복불복이에요. 둘 다 잘 다니거나 둘 다 안 다니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쨌거나, 알겠습니다. 같은 경로로 오셨구나. 어떻게 오셨어요? 유튜브 보시고, 아, 그때 그 저기, 반배치고사. 아, 알겠습니다. 유튜브 어떤 거 보셨어요? 여러 가지, 여러 개서 잘하는 거. 1, 2부? 3부까지? 3부는 안 보셨어도 됐을 텐데. 3부에 제가 나오는데. 시간 없으면 1, 2부만 보세요. 3부는 뭐, 그닥 좀 그래요. 내용이 뭐. 쑥스럽고 3부 봤었던 분들 보면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규 분들 보면 대부분 다 요즘은 그 인터넷이 또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서 유튜브 보고 많이 또 오세요. 근데 유튜브 보고 나서 오셔서 또 복불복이에요. 실망하는 분도 계시고 일단 강사가 이렇게 직접 보니까 더 아니다. 얼굴이 그러냐. 유튜브보다 못하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아니면 유튜브만 보면 사실은 일종의 한 면만 보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또 느껴지는 바가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예요. 지인 소개도 마찬가지예요. 지인 소개로 오셨다고 해도 그분은 정말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랬지만 나는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삼촌하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쨌거나 필요한 건 그 두 가지예요.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해주고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낼 수 있는 만큼 시간 투자를 해주고 그 안에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인분들도 소개시켜줬을 때 보면은 열심히 하셔서 잘 되신 분들이 소개시켜줬을 거란 말이에요. 슬렁슬렁해서 막 거기서 막 이제 대충 돼서 별로 결과도 못 얻고 이런 분은 소개를 또 안 시켜주셨을 거란 말이죠. 일단 지인분들이 소개시켜주셨으면 믿으세요. 괜찮은 곳이면 분명합니다. 단 지켜야 될 건 뭔가요? 두 가지? 시간을 좀 투자해주시고 그 시간만큼 또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 부담을 가지시면 좀 그렇습니다. 영웅부 안에서 시간, 야, 처음 이렇게 한다. 막. 난 좋아. 난 배수의 진을 쳤어.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어. 여기서 내 모든 걸 불태운다. 아, 막 이렇게. 그런 분들 보면 대부분 불타서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하얗게 재만 남아. 그런 분들도 꽤 많습니다. 한 달 과정 있잖아. 한 달도 못 채워. 한 2주? 이렇게 다니다가 없어져요. 2주도 못 채운 경우도 꽤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또 나름 뭔가가 있었겠죠. 여기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만한 곳이 아니다라는 느낌도 들었을 수 있고 그러면 재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도 좋아요. 근데 너무 섣부르게 막 이거 다 태워버리겠어. 내 모든 걸 막 바치겠어. 막 이러다가 하얗게 재만 남고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적절한 선에서 꾸준히. 그렇게 하다 보면 관심이 생기고 재미가 붙으면 시간은 더 투자하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늘 딱 그거를 고려해 보세요. 오늘 내가 영어 공부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이번 달 동안 보통 대충 봤을 때 비슷하게 뭐 하루에 10시간 되고 그 다음날 1시간이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없거든요. 내가 시간을 얼마나 쓸 수 있는가 이런 거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그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서 쓸 것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오리엔테이션 때는 일단 홈페이지를 먼저 한번 보면서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게 저희 홈페이지예요. 한 번쯤 들어와 보셨을 수도 있어요. 여기 한 번씩 들어와 보셨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미리 보셨을 분도 계시고 이게 그거예요. 그들이 영어를 잘하는 진짜 이유. 2012년 10월 달에 찍은 겁니다. 저희 한영민 학원 개원할 때 그때 찍었던 영상인데 1, 2부만 보세요. 3부는 제가 나오는데 그당 안 봐도 돼. 맨날 볼 사람인데 맨날 보면 그 얘기 할 건데 안 봐도 돼요. 영상이랑 보면 어떤가요? 똑같아요? 좋죠. 다행입니다. 영상이랑 똑같은 게 어딘가요? 더 못하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1부, 2부 정도는 한번 봐두세요. 그럼 원장님이 여기 얘기를 해주실 텐데 영어 내공이 굉장히 많은 분이라 또 1, 2부 정도 봐두시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어디 보시면 좋냐면 위에 있는 거 하나씩 시간 되실 때 보세요. 이분이 저기 나오시는데 지금은 안경은 벗으셨어요. 라식 수술 가셔가지고 안경은 벗으셨는데 아마 그들이 영어를 잘하는 진짜 고기나 아직 안경 쓰고 나오셨을 겁니다. 자, 원장님이신데 저희 스승님이기도 하시고 저를 직장을 그만두게 만든 분이시기도 하시고 뭐 그렇습니다. 이분 영상 보고 이제 아는 분이 제가 늘 영어 공부에 좀 목말라 있으니까
항상 영상을 봐라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공유하면 이거는 불법 배포, 뭐 불법 공유 이런 거일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우리가 지금 ST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이제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진 않아요, 아직은. 근데 나중에 이제 SF나 SO 가시면 동영상 다운받아서 가지고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수업 영상. 어쨌거나 그걸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어 하던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갈등을 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온 경우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업자가 됐죠, 졸지에. 뭐 그런 얘기는 좀 이따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강의 소개, 강사 소개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건 한번 살펴보시고, 이름 없는 강의가 저희 자료 게시판이에요. ST는 바로 제일 편하게 제일 위에 게시판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글 보시면, 이제 오늘 수업이 끝나면 5월 첫 수업 영상입니다 해서 여기다 아마 제가 올릴 거예요. 오늘 빠지신 분들을 위해서. 근데 저희가 엄밀히 얘기하면 수업 영상을 올리거나 그러고 있진 않습니다. 아직 동영상 수업은 지원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만 제가 올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뭐 다시 그 부분을 보고 싶다 그럼 여기 들어가서 유튜브 링크에서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5월 ST 받아쓰기 음원입니다. 수업 자료 대본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어요. 저희는 교재가 따로 없죠. 교재가 따로 없어요. 그리고 소리로 듣고 따라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시고 수업 듣다 보면 교재가 따로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그럼 서운하니까 제가 여기다가 파일을 올릴 겁니다. 또 여러분들 드리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드린 거 잃어버리시거나 분실하시게 되면 여기서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다시 쓰셔도 돼요. 근데 제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ST의 수업은 교재가 없는 겁니다. 교재를 안 보고 보지 않고 듣고 따라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만 연습을 하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거든요. 어쨌거나 여기다 올려놓긴 할 거예요. 그리고 받아쓰기 음원도 여기 들어가시면 2권 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음원 개수는 쭉 보시면 12번까지, 레슨 12까지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뭐 1, 2에서 잘라놓은 것도 있고 뭐 그렇게 되니까 음원 개수는 좀 더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받아쓰기를 해오시면 내일부터 저랑 같이 수업 중에 받아쓰기 온 거 확인해보고 의미 좀 알아보고 연습해보고 요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수업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따가 받아쓰기 하는 법 말씀드리면 그 방법대로 해서 요거 음원을 쭉 다운을 받아서 한 40초 정도 분량 음원으로, 40초에서 45초 요 정도 분량씩 매일매일 받아쓰기를 해오시면 수업 분량에 맞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원 길이가 다 달라서, 음원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레슨 1 했을 때 여기 있는 게 꼭 1강에 안 끝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더 긴 것도 있고 더 짧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원 길이로 봤을 때 한 40초 정도 분량씩 받아쓰기 해오시면 대부분 맞을 겁니다. 그래서 수업 때 필요한 것들은 여기 다 올라가 있어요. 공지글 두 개. 그러니까 이거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온라인 여기는 우리 아직 적용은 안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뭐 커뮤니티 보시면 여기에 수강 후기가 있어요. 수강 후기에서 구분해서 봤을 때 SF도 있고 SO도 있고 MO도 있고 TO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SF는 어떤 과정인지 미리 알고 싶어. 그럼 여기 보시면 아주 이렇게 생생한 수강 후기가 들어 있습니다. SF 올라가기 전에. SO 올라가기 전에. SO 올라가 어떤 건지 알고 싶어. 그러면 SO 여기 들어와서 수강 후기 보시면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게 100% 없어요. 알바성 후기 이런 게. 필요하지도 않고. 가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쿠팡 이런, 쿠팡? 이런 데 언급해도 되나? 아무튼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쿠팡은 아니에요. 쿠팡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데 사이트 보면 가끔씩 보면 왠지 냄새나는 그 댓글들이 좀 보여요. 후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이래? 근데 봤는데 아닌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도 보면 가끔 학원도 보면 그런 게 좀 있는 데가 있어요. 왠지 좀 이제 약간 좀 이렇게 꾸민 냄새 좀 나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절절한 수강 후기들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미리 살펴보시면 이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미리 다 해본 사람들의 일. 뭐 우리 하다못해 맛집 갈 때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맛집 갈 때도 보면은 한번 검색해보잖아요. 그게 100% 신뢰가 가든 안 가든 검색해보기도 하는데 여기는 정말 신뢰하셔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 게시판 보시면 지난달에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쭉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발표 사진도 있고 뭐 이렇게 수상 사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상 타신 분들. ST는 여기서 찍은 분은 아직 없는데 우리도 상은 타신 분 계시죠? 개근상 타신 분이 계세요. 개근상.
개근상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개근상 얼마나 개근해야지 상 받나요? 3년, 6년 이렇게 개근해야 상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21. 여러분들 그리고 또 월말에 개근상도 한번 받아보세요. 우리가 우수상은 아직 없어요. 지필고사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수상은 안 드리는데 개근상은 이렇게 문상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요것도 괜찮으니까 이번 달 목표를 한번 삼아보시죠. 개근상 이따가 끝나고 지금 받으세요. 네, 지금 받으시고. 네,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이거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이번 달에 끝날 때 받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런 분들 이게 사진이 쭉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지난달 발표하신 분들, 우수상 타신 분들, 이런 분들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달에 이렇게 한번 목표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게 되고요. 홈페이지는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들어가셨던 이름 없는 강의 자료 게시판, 거기가 우리 게시판이니까 거기서 이제 다운 받으셔가지고 받아쓰기 해보시고 그러시면 되겠고, 아,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리겠구나. 자, 이름 없는 강의 들어가시면 우리 오늘 첫 숙제예요. 제일 아래 무료 특강이라고 있습니다. 무료 특강 들어가시면 여기 특강도 좋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제일 앞쪽에 이거 한번 보세요. 보시면 두 번째 게시물에 숫자도 있고 단위도 있어요. 근데 일단 숫자 요거를 보시면서 연습을 해오세요, 오늘. 아셨죠? 숫자 영상 보시면서 연습을 해오세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면 요게 잘안 돼요. 보면서, 이 특강이기 때문에 보면서 나도 같이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보시면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연습하시는 과정이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저 원장님. 특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면서 숫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받으신 학습 계획표 있죠? 학습 계획표에 제일 처음에 보시면 수업 복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제일 처음에 보시면 수업 복습 암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1번이 수업 복습 암기예요. 받으신 거 있죠? 요거가 이제 여러분들은 숫자 영상을 보시고 연습하시고 지워오시면 됩니다. 요걸. 그러니까 내일 오시기 전까지 여기 있는 걸 지워오는 거예요. 2일 거를. 지우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요걸. 하고 지우고. 출석은 다 하셨죠? 출석 지우시고. 네. 지우고, 수업 복습 암기는 뭐 하고 지우면 되나요? 아까 숫자 영상 보시고 연습하고, 충분히 연습하고 지우세요. 세 번째 보면 이제 주말거리기 있고 다음 수업 받아쓰기 있는데 이런 부분 얘기를 좀 드릴게요. 수업 복습 암기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따로 드리는 요게 있어요. 간단한 훈련법 속에서 드리는 요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저랑 이제 내일부터 이제 받아쓰기 해오시면 그걸로 저랑 같이 수업 진행하고 연습하고 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간 도움이 되시라고 방법을 몇개 적어놨어요. 제가 했었던 것이기도 하고 지난달에 요거 못 받으셨었죠. 그래서 요거 한번 드리려고 좀 뽑아왔어요. 자, 일단 보시면 외울 때 이렇게 간단한 훈련법이 나와 있어요. 외울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시간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연습 방법과 시간 부분에 있어서 이두 가지예요. 자, 제일 처음에 한번 볼게요. 방법은 이렇게 나와 있죠. 내용과 상황을 떠올리며 듣는다. 내용과 상황을 떠올리며 듣는다. 요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말을 배우는 데 있어서 활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활자로 되어 있어서 이제 뭐 글로 봐야지 또꼭내거 같고 처음에는 그렇게 다가오는데 그게 아니라 내용과 상황을 떠올리면서 내용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따라서 읽는 겁니다. 이거를 뭐 번역본이나 자꾸 이렇게 눈으로 된 활자에 의존을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귀와 입이 좀 쓰는 게덜 하게 돼요.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나라에서 영어 공부하면 대부분 뭐 하는 건가요? 눈으로 보고, 예, 그쵸? 뭐 이제 시험 보고, 요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고등학교 때도 듣기 한다고 해봐야 뭐 듣기 평가 좀 하는 게 전부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비율이 반대로 돼야 돼요. 듣는 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듣고 내가 좀 입으로 따라해보는 이 과정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 배울 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아이들 말 배울 때 보면 뭐 먼저 배우나요? 엄마 아빠부터 배우죠. 엄마 아빠가 필사적으로 노력하잖아요. 엄마 이거 한번 하게 하려고.
그렇지 않을까요? 엄마 해보게. 엄마 하라고. 엄마 하라고. 제 친구 중에서는 아빠를 꼭 먼저 하게 하겠다고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기를 볼 때마다 아빠를 시키는 거예요. 따르면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아빠. 아빠 하는데 자꾸 엄마를 먼저 하는 거예요. 엄마가 먼저 쉬운가 봐요. 엄마, 엄마. 요게도 쉽지. 아빠, 아빠 하면 입도 더 크게 벌려야 되고 살짝 보면 아빠가 더 어려운 단어예요. 엄마보다. 그래서 엄마를 먼저 하더라고요. 실패했다고 저한테 얘기하던데. 아빠를 꼭 먼저 하고 싶었는데 엄마를 먼저 하더라고.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얼마나 듣고 따라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엄마라는 글을 먼저 보고 쓰고 이 과정이 아니었잖아요. 듣고 따라하는 이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그래서 말해서 문맹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글을 읽지 못할 뿐이고 쓰지 못할 뿐이지 대화를 다 하고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문맹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대의 문맹인 경우가 더 많아요. 들었을 때 이해 잘 안 되고 내가 말로 잘 못하고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해석 좀 한다. 요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실제로 언어를 쓰는 데 있어서는 그거는 정말 반대로 안 좋은 경우예요. 사실 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고 한다면 그냥 저는 듣고 말하는 요 문맹을 택하겠어요. 둘 중에 하나를 꼭 택해야 한다면. 읽었을 때 모르고 쓰지 못한다고 해서 당장 불편한 건 없지만 사실 그런 분들은 그냥 쓰는 연습하면 되거든요. 내가 입으로 말할 줄 아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저 어르신들도 보면 그런 분들 꽤 많으시잖아요. 자기 이름 막 이렇게 나이 들어서 막 이제 막 나 이제 그래도 문맹은 벗어나야겠어. 그래서 막 할머니 할아버지도 한글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그런 분들의 생활을 어떻게 해요?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하자고요, 우리는. 그겁니다. 그래서 내용과 상황을 떠올리면서 듣고 따라해보기. 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말 배울 때 그거예요. 그런데 이어폰 한쪽만에서 이렇게 볼드체로 써놨죠? 이어폰 한쪽만 끼고 따라해보자고. 양쪽 다 끼면 자기가 되게 잘하는 것 같이 들리는 효과가 있어요. 자기 소리가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노래도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노래 양쪽 꽂고 듣다 보면 흥이 막 돋아가지고 지하철 이런 데서도 막 따라하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여기서는 자기만의 세계에서는 엄청난 가수인데 실제로 옆에 사람이 만약에 그걸 듣기라도 한다면 막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듣고 따라하는 것도 마찬가지 과정인 거예요. 귀에는 정말 좋은 소리가 들리지만 내 입에서도 좋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건 한쪽으로 들으면서 내 것도 같이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경험담이에요, 제 경험담. 자, 그래서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큰 소리로 따라하자. 이렇게 나와 있죠? 주변 상황 고려해서 큰 소리로 해야죠. 무작정 큰 소리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성대모사 하는 것처럼 외워보자. 그러니까 나오는 소리를 다 듣고 그냥 성대모사 하는 것처럼 따라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대모사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언어적 재능은 다 봤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그래도 일이 해봐야지라고 노력을 하다 보면 비슷하게 됩니다. 그런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듣고 아 이 성우 목소리를 내가 성대모사하는 것처럼 똑같이 한번 따라해봐야겠는데 억양이라던가 그죠 발음도 마찬가지지만 높낮이라던가 끊어읽기 이런 것들 다 이제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저희 내일 같이 훈련하면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문장 외우다 중간에 끊어지면 이것도 이제 중간에 얘기 드릴 거고 책 보지 않고 소리로만 외우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책을 보지 않고 글로 보지 않고 소리로만 외운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난달 이렇게 한번 해보셨죠? 시간 얼마나 걸리시던가요? 음원 우리 한 30초 되는 분량 3, 40초 정도 되는 것도 오늘 거 외운 데 어느 정도 걸리세요? 그날 당일 거? 한 시간 이상 본인이 어느 정도 이제 입에 좀 붙었다 느껴지려면 한 시간 이상은 외워줘야 되죠. 그쵸?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30초에서 40초인데 그쵸? 30초에서 40초 정도 되는 분량의 음원인데도 중간에 보면 이렇게 텀도 많이 있잖아요. 끊어 읽어주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소리로 듣고 제대로 듣고 따라하고 연습하다 보면 1시간 이상씩은 대부분 걸리게 마련이고 거기다가 어제 외웠던 것도 누적해줘야 되고 그저께 외웠던 것도 다시 한번 봐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그래도 꽤 걸려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원 올려놓은 건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 분량으로 보면 한 12분? 13분?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여 분밖에 안 돼요, 분량이. 근데 한 달 동안 다 합쳐서 그거 할 거란 말이에요. 아직도 뭐 10몇 분인데 한 달 동안 그거 못 해요? 못 외웁니다. 힘들어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 투자를 조금씩 해주셔야지 늡니다. 근데 또 이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야, 여기 힘든 곳인가 보다. 처음이라더니, 에? 처음 하는 분들을 위한 곳이라더니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왜 이렇게 힘드냐. 근데 아까 제가 뭐 이렇게 아기 뒤집기 요거 얘기했지만 우리는 다 이제는 쉽잖아요. 그리고 그거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그거 해야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톡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보면 막 그래요. 영어 재밌게 하루 30분씩만 하면 뭐 얼마만에 뭐만큼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좋겠네. 그러니까 뭐랑 비슷한 거냐면 제가 태권도 초보자인데 태권도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루에 30분씩 하면 몇 개월 있으면 제 이제 태권도 고수가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글쎄요. 엄청난 무슨 운동에 재능이 있고 특별한 무슨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하루 30분으로 몇 개월 만에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영어도 마찬가지고 언어도 마찬가지로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몸으로 하는 건 다 그래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건 시간이 좀 걸리기 마련이고 처음에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단서를 단 게 그거예요. 내가 낼 수 있는 시간 안에서 열심히 해보자. 그겁니다.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리엔테이션 듣고 되게 놀랐던 게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18시간을 하셨대요. 하루에 영어 공부를 제대하고 나서 복학해서 하고 나서 18시간 동안. 그러니까 6시간 자고 나머지는 다 영어 공부에 투자를 한 거예요. 6시간씩 자고.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미친 듯이 한 거죠, 이렇게. 밥 먹으면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오늘 꼭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그러면 내가 영어 공부에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조금 한번 그걸 생각해보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뭐 언어적 능력은 다 달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반에 모여 계시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해온 것도 다 달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영어 공부 어떻게 뭐 영어 나름대로 뭐 접한 것도 있고 뭐 있을 수 있고 정말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영어 자체가 영포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저 같은 경우 수포자인데 영포 하신 분도 많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 달라요. 지금 여기 있지만. 그러니까 출발선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고려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 위주로 해야 돼요? 나 위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하지만 우리한테 공평하게 있는 건 딱 한 가지가 있죠. 시간. 시간은 우리한테 공평하게 주어져 있잖아. 하루 24시간이. 그러면 하루 24시간 중에서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쪼개 쓸 것인가? 요거를 조금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관심이 있다면. 정말 제대로 하고 싶어 한다면.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만약에 내가 하루에 영어 공부에 낼 수 있는 시간이 3시간이야. 뭐 좋아. 쪼개봤어. 3시간이야. 근데 그것도 이제 이동 시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동 시간. 오며 가며. 학원 오는 시간. 학원 끝나고 가는 시간.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시간에도. 그렇게 치면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좋아요. 그런 거 했는데도 보니까 난 3시간 반 이상은 안 돼. 그럼 3시간 반을 잘 쪼개 써야죠. 그중에 수업 암기도 좀 해줘야 되고. 그렇죠? 주말거리도 좀 해줘야 되고. 받아쓰기도 좀 해줘야 되고.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잘 쪼개서 활용을 하시면 아마 분명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뭐 사탕 발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고 저 같은 경우 그런 거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까 무슨 저기 수업 동영상 보면서 보고 나서 고민하다가 회사 그만두고 나왔다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배수의진을 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요?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쓰는 게 맞겠어요? 전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다 써줘야죠. 그래도.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영어 공부잖아요. 그만두고 나왔어요. 시간이 많아졌죠. 그 대신 없어진 게 있죠. 뭐가 없어졌죠 이제? 돈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이 자금을 잘 쓰면서 시간과 잘 활용을 하면서 다음에 내가 이 영어 공부하고서 뭐 할 거에 대비해서 준비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무슨 신용이 좋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긴 누가 보면 놀랄 수도 있겠다. 영어 공부하려고 대출 받았다 그러면 놀랄 수도 있겠다. 집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시간과 돈을 잘 활용을 해서 얼마나 내가 영업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가, 요거를 계산을 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게좀 고민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처음에 되니까 너무 많아진 거예요. 저는 일할 때는 몰랐는데, 야, 영업만 하려고 그러니까 하루가 진짜 기네? 그러면서 아침에 학원을 왔는데, 전 목표는 그거였죠. 학원 와가지고, 학원 다될 때까지 학원에 있다 가보자. 왜냐면 집에 가면 또 공부 안할걸 아니까. 그래서 학원에서 그냥 처음에는 뭐 신문도 보고 별걸 다 했어요. 기사도 읽고, 그냥 학원에서 다 그랬어요, 그냥. 학원에 있어 보려고. 근데 물론 나중엔 그 시간이 없어졌죠, 점점. 왜 그럴까요? 공부하다 보니까 외울 게 생기잖아요. 제가 말한 그런 날들은 학원 이제 처음 시작해서 하루 이틀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던 요 때였어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외울 것도 분량, SO, 그때 전 SO 들었죠, 처음에. SF와 ST는 없었으니까. 처음에 분량 되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외우라는데 엄청 긴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땐 얼마 안 돼요. 에이, 이만큼 분량 외우라고? 외워가면 되겠네. 소리로 하려니까 이게 다른 문제더란 말이죠. 소리만 듣고 외우려니까. 아, 이게 힘들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하면서 몸으로 느낀 바가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그린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잘 읽어보시면, 제가 여기, 근데 이거는 저만의 방법도 아니고, SO에서 원장님 수업 들으면서 배웠고, 몸으로 익힌 그런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ST나 SF나 이런 데서 잘 익히고 나서 SO 올라가시고 하면 힘이 되게 덜 듭니다. 안 들진 않아요. 힘이 안 들면 안 되지, 그건. 힘이 안 들진 않지만 힘이 덜 들고 좀 수월해요, 따라가기가. 그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ST랑 SF까지 듣고 SO 올라온 사람이랑 SO 처음부터 들은 사람이랑 똑같으면 어떻게 해? 뭔가 달라도 달라야지. 이 과정을 듣고 왔는데 첫 달이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차라리 SO부터 듣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대로 한번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수업 중에 제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잘 신경 써서 같이 가시면 돼요. 그 전에 요거 한 번만 읽어보세요. 한 번만 잘 정독해 보세요. 그러면, 아, 저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라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서 내가 또 취할 바가 있을 겁니다. 되게 제가 겪었던 거 넣어놓은 거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제일 오래 남는 방법입니다. 영어 머리가 생깁니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 내가 돌머리인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영어 머리가 많이 없었던 거예요. 영어라는 언어의 머리가 많이 없었던 거라고요. 책에도 안 적혀 있고 엉망진창이고 1대1 대영어 몇개좀 외우고 뭐 그랬었던 거죠. 지금 돌이켜 보면. 그래서 머리가 아프면 이거 영어 외우다 머리가 아프면 영어 두뇌가 점점 생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 하니까 머리 아픈 거예요. 자, 분량 나와 있는데, 최소 어제 수업까지 누적해서 외우기. 그러니까 오늘 거, 어제 거, 최소한. 그러니까 그날 것만 하면서 가게 되면 월말 갔을 때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야, 학원 한달 다녔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네. 뭐 이런 학원이 다 있냐? 요렇게 되는 경우가 십상이란 말이에요. 태반이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으려면 항상 누적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SO 때는 몰랐는데, 막상 이제 제가 수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ST도 그렇고 SF도 그렇고 처음에 수업 분량 잡는 게 상당히 힘들었어요. 어느 정도 선에서 수업 분량을 잡아야 이게 누적해서 복습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하루치만 계속 할 거면은 엄청 많이 줘도 돼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있는 거 10여 분 분량 이거 되게 수업 분량 적은 거예요. 음원이 총 했을 때 10여 분밖에 안 되잖아요. 하루만 신경 쓸 거면. 근데 그게 아니라 어제 것도 또 봐줘야 되고 그저께 것도 또 봐줘야 되고 그저께 것도 또 봐줘야 돼요. 시간이 되면 계속 봐줘야 돼요. 그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누적해서 보는 과정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썼냐면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이름 없는 날이라고 나와 있죠. 14일 날. 이름 없는 날. 우리가 이름 없는 강의인데 이름 없는 강의 듣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습하는 날이 이름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정규 수업은 아니지만 토요일 아침에 10시부터 해서 한 12시 ST는 조금 늦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연습 한번 해보고 같이 점심 식사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날이 요 이름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체적으로 이름 없는 날을 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매주 토요일마다 이름 없는 날을 제가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냥 하려고. 혼자 그냥. 이거 없이. 전에. 왜냐하면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나고 배수의 진을 쳤잖아요. 점점 에너지는 떨어져 가는데. 에? 통장 잔고는 줄어가는데. 시간.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그 주에 한 거를 복습을 했어요. 그 주, 매, 그주 거를 매주. 이렇게.
그래서 둘째 주에는 첫째 주 것까지 다시 복습해보고, 셋째 주에는 첫째, 둘째 주 거 복습해보고, 마지막에는 어차피 이제 월말고사 있으니까 월말고사 대비해서 같이 한번 복습해보고, 이런 과정을 쭉 했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머리 엄청 아프고, 그 직장 그만두고 나온 직장인인데, 뭐 영어 머리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일만 하다가, 그때 영어 관련 일을 했지만 사실은 영어 관련 일을 하는 거랑 영어 공부라는 거랑은 다른 문제라고. 전혀 다른 문제예요. 네, 그런 거였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은 되게 무모하기도 했어요. 무모했어. 일 그만두고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근데 지금 시간에 뭐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 보면 대부분 직장을 다니거나 그런 경우는 아닌 경우가 많겠지만, 뭐, 이거 보고 나서, 야, 제 영어 공부 회사 때려치고 했대. 야, 자퇴하고 해볼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학교를 때려치고 이거 해볼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각자 처한 상황에 맞게 좀, 나름은 절박하게 그래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담은 너무 가지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이름 없는 날을 제가 매주 했어요, 자체적으로. 매 주말마다. 하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스스로.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뭔가 이렇게 결심을 가지고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특히나 주말엔 뭐 하고 싶어요? 날도 좋은데. 놀러 가기 싶기도 하고, 집에서 쉬고 싶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쉽지가 않다니까. 친구도 만나고 싶고. 그래서, 그런 건 한번 만든 자리가 이름 없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없는 날 오면, 8강까지 한 거를 아마 이제 우리끼리 서로 복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 한번 하면 도움이 많이 돼요. 도움이 많이 돼요. 앞부분이 많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한번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시간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10시부터 할 수 있고 11시부터 할 수도 있는데 한번 이때 꼭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고, 식사도 이렇게 학원 측에서 제공을 해요. 맛있게 드시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식사도 같이 먹고. 지난달 먹은 거 괜찮지 않았나요? 밥 괜찮았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주 비싼 고급 식당 이런 건 아니지만 같이 식사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학원이 어디 있어요? 와서 공부하라 그러고 밥 사주고. 자, 그래서 일단은 다음 수업 받아쓰기, 수업 복습 암기, 요 받아쓰기 얘기구나. 그래서 요 내일 해오실 게 이제 받아쓰기예요. 수업 분량에 맞게 요거대로 해서 이제 연습을 해 나가실 거예요. 그럼 이제 받아쓰기 얘기를 드려야죠. 어떻게 받아쓰기 해오는지. 아까 보면은 이름 없는 자료 게시판에 보면 이제 음원이 쭉 올라왔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내일은 40초 정도 분량을 받아쓰기를 한번 해보세요. 40초 정도. 아마 음원 하나는 다 들으셔야 될 거고, 음원 레슨 2는 조금 더 이렇게 받아쓰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음원 하나는, 레슨 1은 다 하셔야 될 거고, 40초면 레슨 2에서 좀 더 받아쓰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야 될 건데, 일단 받아쓰기 방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받아쓰기는 일단 어떻게 하시냐면, 제일 처음에 전체적으로 쭉 들으세요. 몇 번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두세 번 정도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음원 하나를 끊지 말고 전체적으로 쭉 들으세요. 그냥 레슨 1 딱 시작하잖아요. 그럼 쭉 끝까지 들으시라고. 그게 제일 처음 할 일이에요. 전체적으로 쭉 듣고, 간단히 내용을 써보는 겁니다. 한 줄 정도? 요렇게. 이제 음원 쭉 듣다 보면 들리는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1이 돼서 1이 됐을 것이다. 간단히 한번 써보세요. 간단한 내용 써보시고, 몇 번 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너무 많이 들으면 이것도 시간 낭비니까 두세 번, 세네 번 요 정도 해보시고. 3번. 그 다음 한 문장씩 받아쓰기 하세요. 한 문장씩 쓰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근데 쓰다 보면 내가 못 쓰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게 여러 가지의 이유는, 첫째, 내가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럼 철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나는 영어를 이렇게 알파벳으로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익숙치 않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내가 외국인이 한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내가 아는 선에서 쓰는 거예요. 그냥 영어로 받아쓰기를 하는 거예요. 받아 써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말을 받아서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빈칸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모르는 단어도 있을 수 있죠. 그거 감안하고 일단은 써보세요. 빈칸을 최소화해서 오는 게 일단은 목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ST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내용을 써보기. 그러니까 받아쓰기 한 게 있잖아요. 받아쓰기를 했으면 그 말 밑에다가 그 받아쓰기 한 문장에 이 우리말로 무슨 내용인지 써보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죠? 나오면 그걸 써보는데 그거를 잘 고민을 해보고 이게 우리말로 무슨 내용일 거라고 써보는 겁니다. 밑에 한 줄로 간단하게. 아셨죠? 자연스러운 말이니까 누가 쓰는 말일까요? 내가 쓰는 말. 여러분들이 쓰는 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비속어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에? 뭐 연락박쳐 막 이런 거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내가 평소 쓰는 말로 써보시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끝. 우리말로. 우리말로. 간단히 우리말로. 다 우리말로 쓰시는 거예요. 받아쓰기 하는 것만 영어로 쓰시고 내용을 쓰는 건 우리말로 쓰세요. 아셨죠? 간단하게 쓰세요. 너무 길게 안 써도 돼요. 간단하게. 요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공책을 내일 내세요. 요거 학습 확인표 아까 받으신 거 있죠? 요거. 요거 지워서 껴서 공책을 제출을 하세요. 내일. 그러니까 내일 9시 반, 9시 50분에 우리 앞 시간이 끝나거든요? 9시 50분에 오셔서 저한테 수업 전에 공책을 주세요. 저한테 주세요. 그냥 저한테. 숙제함이 있긴 한데 저한테 그냥 주세요. 그럼 제가 보고 아 이렇게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확인하고 이렇게 도장도 찍고 넘어가는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제일 처음에 할 게 뭔가요? 전체적으로 쭉 들어보는 겁니다. 음원을 전체적으로 쭉 들어보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가? 자,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이게 우리 음원인데 지금 한 30초 정도 될 겁니다. 레슨 1. 레슨 1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레슨 1 들어보신 분? 아직 안 들어보셨어요? 다 처음 들어보실 텐데. 되게 간단합니다. 한번 쭉 들어볼게요, 그냥. My winter is warm. My coat is big and heavy. My boots have fur inside them. My hat and mittens are soft. These things keep me warm. I can play outside all day. It is freezing, but I don't feel cold. What do you wear in your country? 뭐 요런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나왔거든요. 들어보고 지금 쓸 수 있으면 이게 일이 일이 되었다. 누가 어찌 어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보는 거예요. 지금 쓸 수 있으면. 근데 지금 못 쓰겠어요. 그럼 한 두세 번 정도 더 들어봐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많이 전체적으로 뭘 내용을 다 들으려고 하지 말고 들은 단어들이 있으면 단어들을 바탕으로 해서 퍼즐 맞추기 하는 것처럼 나올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다 못 들었잖아요. 근데 들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외국인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저는 얘기 뭐 하는데 막 나오는 데 있어서 보면 문장 다 못 들었지만 무슨 단어는 들었어. 요런 의미인가? 요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다 못 들었어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셨어요? 다가오세요. 네. 상관없어요. 철자는 상관없어요. 무슨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ST에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철자를 다 못 써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 이게 무슨 의미일 거라고 내용은 생각해서 써오는 정도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예전에 어떤 분도 계셨냐면 철자를 잘 못 써요. 그러니까 영어의 철자를 모르니까 영어 소리나는 대로 우리말로 써오는 거예요. 영어 소리나는 대로 우리말로 써왔다고 그냥.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쓴 거야 그냥. My name is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나왔다면. 근데 이거를 쓸 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 초심자면 그것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영어로 써온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더 그렇다고 해서
좋아. 대충 써가야지. 이건 아니에요. 고민을 해보시고 최대한 빈칸 없이 써오시는데 모른다고 하시면 요 부분에서도 좀 한번 중점적으로 해보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한번 해보세요. 내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태를 보려고 받아쓰기 공책을 내보세요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상태인가 보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내일 이렇게 한번 꼭 제출해 주도록 하시고 받아쓰기는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여기까지 얘기 됐네요. 다음 수업 받아쓰기까지. 그러니까 내일 레슨 2에 초입에 한 20초? 15초? 요 정도까지는 받아쓰기를 이어서 한번 해오셔야 될 거예요. 그 대신 레슨 2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끊지 말고 들어보세요. 그런 과정은 처음에 꼭 필요합니다. 되셨죠? 자, 다음 보면 주말거리기라고 나와 있어요. 주말거리기는 뭐냐면, 이거 뭐의 줄임말이죠? 주말거리기? 아, 그리고 요거 신경 써보세요. 이거 ST는 그거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지만, 받아쓰기 할 때 미리 교재를 보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교재가 아직 안 나눠드렸으니까 상관없지만 교재를 미리 보는 건 아니에요. 다음 반에서도 마찬가지고 교재가 있어도 미리 보는 건 아닙니다. 그거 꼭 신경 쓰시고 주말거리기라는 걸 합니다. 다음 보시면 주말거리기 뭐의 줄임말이죠? 아세요? 이겁니다. 주말에 있었던 일 중얼거리기. 그럼 주말 것만 해야겠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어제 있었던 일도 좋고 지난주에 있었던 일도 좋고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있었던 일을 영어로 간단히 얘기해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단어만 던지셔도 돼요. 문장이 아니어도 돼. 단어만 던져도 돼요. 일단은 자기가 아는 단어 있으면. 선생님 그럼 아는 단어가 없는데요. 단어장이라도 외울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자기한테 있는 영어 단어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한다. 난 한마디도 못해 영어를. 그런 분 계세요? 영어 한마디도 몰라. 있어요? 아침 영어로 뭐죠? 아침? 모닝이죠. 그렇죠? 그럼 아침 식사는 뭔가요? 조금씩 아는 거 있죠? 뭐 또 있을까? 숙제? 홈워크? 그런 거 조금씩 아는 거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걸로 해서 그냥 해보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해보는 거예요. 요거는 규칙은 딱 두 가지입니다. 대본을 만들지 말 것.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쓰지 말고 그냥 생각만 해서 이런 얘기를 해봐야지라고 30초 정도 분량만 한번 연습해보세요. 30초. 30초. 20초. 20초에서 30초. 30초도 처음에 좀 길어요. 20초? 오케이. 20초 정도. 그러니까 내가 나온 거 요런 거 빼고 20초 정도 나오게. 그러니까 중간에 텀 두는 건 괜찮습니다. 천천히 얘기하는 것도 괜찮고. 근데 내 입에서 나오는 게 20초 정도 분량이 되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연습할 때는 5분에서 10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5분에서 10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다고. 한번 연습할 때. 그렇게 해서 몇 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10분 정도? 5분에서 10분 사이? 머리를 생각해보면서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 이런 건 영어로 어떻게 얘기해볼까? 생각해보고 실제로 내 입에서 나오는 거는 15에서 20초 사이 정도. 그 정도 간단하게. 매일매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만약에 주말거리 연습을 3번 했어. 그럼 이렇게 바를 정자 3개를 이렇게 해서 그리는 거예요. 거기 여기 계획표에다가. 학습 확인표에다가. 아니면 우리 저기 표류할 때 쓰는 거 있죠? 이거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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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류하다 보면 동굴에 막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이렇게 감옥에 그려놓고 막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3번 했다. 3번 상관없어요. 여러 가지가 됐다.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어디 표시를 하세요. 그리고 제출을 하세요. 됐죠? 그것도 제가 좀 볼게요. 야, 이거 제출하라고 그랬어. 어제 안 했는데 했다고 그래야지. 그러면 안 돼요. 됐죠? 우리 다 성인들이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초등학교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아셨죠? 그러니까, 한 만큼 솔직히 표시해서 내세요. 한 번도 못했어. 그러면 그냥 내세요. 근데 스스로는 좀 자극을 받아야겠죠. 아, 저 한 번도 못했는데, 주말 거리기를. 아, 오늘 한 번은 해야지. 한 번 하고 표시하고. 두 번은 해야지 않겠어? 이렇게 두 번 표시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습 확인표는 월말 갈 때까지 여러분 잘 가지고 계시면서 내가 이번 달 동안 한 거에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나 습관이 좀 드는 것 같아. 요런 느낌을 좀 받으시라고 낸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또 뭐 있죠? 달팽이 그려있죠? 유치원스러운 거. 요거 제출하시면 도장 하나씩 찍어드릴 거예요. 월말 갔을 때 도장도 많이 한번 받아보세요. 제일 많이 받으신 분들은 절대 상대 평가해가지고 제가 뭐 나름 뭐라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꼭 하고 또 해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은 거 뭐 있나요? 지도 있죠. 개인 학습 확인표에서 주말 거리기 하시고 지우고 출석하고 지우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오실 때는 2일 거를 다 지워오면 돼요. 2일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다 지워오면 된다고요. 그래서 제출해 주시면 돼요. 뭐랑? 바다쓰기 공책이랑 저한테. 내일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아셨죠? 이거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받으신 게 미국 지도가 있죠. 미국 지도 보면 근데 어디 넣었어요 제가? 비닐에 넣어서 드렸죠? 그 왜 비닐에 넣어서 드렸을까요? 연습해 보시라고. 네, 끝나고 이거 드릴 거니까, 컴퓨터 사인펜 드릴 거니까, 컴퓨터 사인펜으로 그 위에다 쓰면 지워지잖아요. 종이에다 바로 쓰면 일회용밖에 안 되지만 그 비닐 위에 쓰면 지워지잖아요. 뒤에 보면 빈 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자는 다 몰라도 되지만 약어 정도만 쓰면서 어디랑 위치랑 약어 정도만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FL 어딜까요? FL 위치는? 네, 그렇게. 네. 동쪽으로 제일 아래쪽 있죠. 손잡이 모양으로 돼 있죠. 플로리다. 그렇죠? 네, 그렇게. 플로리다. 요즘엔 좋아져서 인터넷 사전 들어가면 소리 다 나와요. 플로리다. 이렇게 해서 강세 위치 한번 들어보시고 그걸 뒤집어서 플로리다 위치에다가 FL 이렇게 쓰면서 외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로리다를 처음엔 철자를 다 몰라도 돼요. 근데 읽을 줄 알면 되고 일단 플로리다 이런 게 아니라 플로리다 강세 넣어서 읽을 줄 알면 되고 그거 약어로서 쓸 줄 알면 돼요. 자, MS 어딜까요? MS Mississippi. 네, Mississippi 강세 이렇게 들어갑니다. Mississippi 이렇게 Mississippi. Mississippi 이거 한글이잖아요. Mississip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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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강세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위치에다가 뒤집어서 MS 이렇게 쓰면서 연습해보는 거예요. 그럼 휴지를 지워도 지워지잖아요. 저 이렇게 외웠었다고 예전에. 좋더라고요. 제가 외워보니까. 요거 제가 외웠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자고 해보는 거예요. 저도 다 보고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괜히 여러분 시키는 게 아니에요. 도움이 되니까. 그게 차츰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거예요. 이제 제일 먼저 어떤 때 도움 되냐면 영화 볼 때 이럴 때. 영화 보다가 지명 나왔어요. 이름 나와. 무슨 주 이름 나와. 영화 보다 보니까. 뉴스도 마찬가지로 미국 관련 뉴스 듣다 보면 무슨 주에서 주 이름이 딱 나왔어. 근데 뭐 아까 플로리다 나왔지만 플로리다 주 얘기가 나왔어요. 혹은 뭐 미시건 주 얘기가 나왔어요. 미시건이 어디지? 그냥 미국인갑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랑 아 미국 미시건 여기쯤인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다가오는 거랑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철자도 보면 그 약어도 보면 약어 나오잖아요. 뭐 약어들도 같이 보면 되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약어 중에서 WA 워싱턴 이거 모르면 와가 어디야 와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도시 이름 나오고 컴마하고 와 이렇게 써 있어. 와가 어디지? WA 와가 뭐지? 마가 뭐지? 마 MA 마가 뭐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GA가 뭐지? GA 가가 뭐야? 조지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아이오와 이런 건 주이름이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다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긴 주이름은 쓰기 다 힘들단 말이에요. 글로 된 거 접할 때. 그러니까 약어로 되게 많이 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복 받았죠. 그래도 충북. 충북 어디예요? 충청북도. 줄임말이잖아요. 영어는 그게 참 대책이 없어요. 모르면. 영어는 그 약어로 된 걸 모르면 아예 대책이 없다고요. 우리는 그냥 두 개밖에 없잖아요. 충북 충남 경북 경남 그렇죠. 전북 전남 경기도 몇 개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국은 몇 개예요 그게. 50개잖아요. 모르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고요. 물론 미국인들도 그거 다 모르는 사람도 되게 숱하게 많아요. 약어 모르는 사람 숱하게 많아요. 미국 사람들도 50개 주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알아놓으면 좋잖아요. 자, 한국어 공부하는 외국인이에요. 단양 충북 단양 어디쯤인가요? 충북 단양 충북하면 그래도 다가오는 느낌이 있죠.
단양. 너무 너무 먼 데를 잡았나? 춘천. 춘천. 가보셨죠? 춘천. 느낌 있죠? 춘천 뭐 있어요? 유명한 거. 아, 먹을 거 제일 첨나구나. 그래, 닭갈비. 그런 거 유명하죠?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뭔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하는 거니까 귀찮아하지 마시고 이것도 꼭 복습 매일 한두 개씩만 보세요. 아셨죠? 매일 한두 개씩만 보세요. 그럼 이것도 도움 될 겁니다. 됐어요. 뭐 간단하게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수업은 10시 시작하는 거니까 시간 잘 맞춰서 오시고 일단 상황 진행되는 거 봐서 수업 전에 스터디를 한번 조직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15분씩만 이렇게 하더라도 미리 와서 서로 주말거리기 해보고 서로 외운 거 한번 확인해주고 이렇게 되는 것들. 근데 그 전에는 몸에 있기 전까지는 저랑 같이 스터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수업 전반부 20분에서 25분 정도는 같이 지난 시간에 썼던 거 복습하면서 연습해보고 나머지 시간에는 오늘 거 같이 나가서 내일 외울 거 오늘 이제 수업 나가고 받아쓰기 오신 거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스터디 한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스터디 직접 봐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SO나 SF 가시면 스터디가 따로 조직이 돼서 그 봐주시는 분들이 또 따로 계세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직접 봐드리는 거니까 그때 더 열심히 하시고 좀 도움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내일은 스터디 때 뭐 할까요? 주말 거리기 해온 거 간단하게라도 해볼 겁니다. 단어만 던지셔도 돼요. 단어만 던지셔도 되니까 주말 거리기 거리를 조금만 준비해보세요. 15초 정도. 단어만 던지셔도 됩니다. 아셨죠? 문장 아니어도 돼요. 알아듣게. 상대방 알아듣게 단어만 던져보세요. 그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그래서 15초 정도, 15초에서 20초 정도씩 내일 주말 거리기 하신 거 한번 볼 거고 내일 첫 시간 숙제 내드리는 거 있었죠? 뭐죠? 숫자 영상 보시고 연습한 거 내일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내일 숫자 연습도 같이 해볼 겁니다. 스터디 때 하셨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제 내일 오늘 받아쓰기 오신 거 같이 확인해 보고 연습해 보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내일 모레는 암기 해올 게 생겼죠? 그러니까 수업 시작하면서 암기해온 거 서로 확인해보고 이제 또 수업 나가고 이렇게 또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다 보면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복잡한 거 아니니까 일단은 시작을 잘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키실 거 딱 두 가지만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지키실 거 딱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시간입니다.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잘 정해서 자기가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도 이 시간이고. 수업 몇 시 시작하죠? 10시 시작하죠? 근데 제가 미리 숙제를 보려면 언제 내셔야 될까요? 9시 50분에 숙제를 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고 코멘트도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9시 50분까지는 꼭 오겠다. 요거 하나. 요거 이번 달 동안. 9시 50분까지 꼭 오겠다. 시간적인 부분. 두 번째는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잘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시간 내는 한에서 열심히 하겠다.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요거 이번 달 요 두 가지만 잘해봅시다.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그러니까 시간에는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시작하는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잘하시면 차츰차츰 이제 몸에 익어 가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